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태우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서 예, 박수 치십시오. 오늘 코로나19 데카메론 이 책이 이미 나왔죠. 그죠? 이 책에 대해서 저희 이 같이 연구단을 이끄시는 분께서는 이게 이 책에 대한 어떤 독자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셨는데요. 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제가 쓴 챕터 하나에 대해서 예, 애프터 서비스를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챕터는요,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사유에 대한 사유. 예.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리고 그런 어떤 기회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주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 챕터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최근 기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그 인터넷에 떴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19가 사회를 비추는 어떤 엑스레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비추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제 챕터에서 이 비추는 이란 말을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특히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비추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어떤 시간을 여기서 이 사무총장님께서는 엑스레이다. 우리가 겉으로는 볼 수 없는 내부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슬픈 일도 일어나고 비극적인 뭐 그리고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우리가 비추는 어떤 작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을 비추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그죠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논문이라든지 그죠 예 이런 이슈들 자유 뭐 시장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지 이 방역의 상황에서 어디까지 자유를 허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하지 않는 어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많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은 상당히 첨예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언제 이 락다운을 풀 것인지, 그지? 언제 이 시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 그게 문제죠. 근데 빨리 이걸 오픈해버리면 다시 이렇게 재전파가 일어나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장이라는 문제도 상당히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사고 하는 시장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라는 것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당장 이 의료라는 문제가 지금 거의, 뭐, 뉴스를 열면은 가장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말들,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어떤 이런 개념들을 바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 주의까지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뭐 자유와 관련된 자유주의라든지,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들, 개념들을 바치고 있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이 단지 뭐 자유시장뿐만 아니고 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의료라는 것도 여러분 일상적으로 뭐 우리는 의료라고 하면은 당장 뭐 이렇게 병원 가든지 그죠 뭐 한의원 가든지 그런 어떤 일상적인 어떤 건강과 관련된 행위 그리고 기술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 아래 또 어떤 사유가 떠받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떠받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론, 인식론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 존재론 당장 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 존재들, 예를 들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이 존재와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관계를
맺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신도는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료의 측면에서 이 어떤 질병을 안다는 것은 진단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병원 간다든지 하면은 MR을 찍는다든지, 그죠? 피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의료 행위 아래 이미 어떤 그런 인식론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존재론도 깔려 있고요. 그런 어떤 인식론과 존재론의 어떤 그런 바탕, 의료란 행위 아래 있는 그런 바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이 책을 우리가 발간한 저희 이 경희대학교 이 HK 사업단은요, 연구단은 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입니다. 의료인문학, 별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어떤 의료란 말과 인문학 말을 인문학을 붙여서 같이 생각해 보자는 어떤 그런 어떤 연구단인데요. 그런 내용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 밑에 어떤 사유의 방식이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의료를 바치는 사유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백신. 예. 백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익숙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죠? 예방주사를 맞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또 예방주사를 때에 맞춰서, 그죠? 백신을 맞춰야 되죠. 그죠? 우리의 일상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일상적인 어떤 의료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의 어떤 그 논의, 뉴스를 장악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백신이 언제 나올까? 우리가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 데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근데 이게 빨리 나오면은 상용화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빨리 나오면 한 내년쯤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빨리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규제가 있죠. 그죠? 이걸 어떤 의료 어떤 행위를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어떤 물질들 그리고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를 빨리빨리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어떤 그 백신의 개발에 또 어떤 존재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재인 가능한 병원, 병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 이 다시 인식 가능한 어떤 그런 인식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인 가능한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백신을 많이 개발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상당히 건강하게 살고 이 감염병들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다른 시대가 되고 있다는 그 박테리아 감염병에서 지금 바이러스 감염병의 시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에볼라라든지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비드-19까지 모두 이 바이러스의 어떤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들은 변종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주 큰 문제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방접종을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예방접종이죠. 근데 이것이 후방접종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에피데믹에서, 팬데믹으로 된 상황에서 이걸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이런 어떤 상황이,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이 의료를 바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들레즈의 재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 원래 이렇게 사유 이미지의 공리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인식하는 것, 그 모델 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델 위에서 어떤 병원이라는 것이 백신이 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항원을 넣어서, 그죠? 어떤 질병을 미리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이 마치 우리가 어떤 세계를 인식할 때 다시 인식하는 리레코그니션의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세계의 어떤 존재들이 유동하고 움직이고 변하고 그럴 때는 이 재인의 모델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존재론적 문제를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신종 또는 변종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이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바이러스들이 바이러스는 RNA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러스는 RNA로 됐기 때문에 변종이 상당히 잘 일어나거든요. 제1의 모델에 바탕한 의료의 어떤 사유를 지금 비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백신뿐만 아니고 인간이 그동안 상정해온 어떤 고정된 세계, 고정된 세계로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인식론, 존재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항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신종인데 아주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죠. 그죠? 뉴노멀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유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저는 뉴노멀로 뉴노멀이 아니고 올드노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노멀이 진정한 뉴노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사유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사유까지 우리가 제고를 해야지 진정한 어떤 뉴노멀로 뉴노멀의 시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사유에 대한 사유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현재 인류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마땅한 그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현 인류는 이렇게 한정된 자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른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사유에 대해서 다시 사유한다는 것이 어떤 강점을 가질 수가 있는지 이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그죠? 예, 그 뭐 미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같은데 상당히 이 어떤 새로운 확진자들이 막 늘고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당장 그분들한테 그죠? 이렇게 어떤 인공호흡기라든지 그런 것을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원의 어떤 분배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뿐만 아니고 밑에 깔려있는 어떤 생각들도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뉴노멀이 진정한 뉴노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뉴노멀이 말만 뉴노멀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관성이 있죠. 그죠? 그동안에 살았던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뉴노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 밑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 우리 다시 생각하게 하는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야지 이게 진정으로 또 넓은 어떤 그 시간의 어떤 프레임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자원들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대로 뉴노멀의 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과 사유에 대한 사유라는 제목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